안녕하세요. 밤철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 브레베띠루 스타기슈 공항에 와 있습니다. 일본에 무사히 잘 도착을 했고요. 일단은 자전거부터 빨리 조립을 해서 이제 이번 4부하고 일정의 모든 짐이에요. 간단하죠? 얼른 조립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룸톤 조립 다 끝냈습니다. 수화물백 앞에다 이렇게 메고 이렇게 트렁크백 이렇게 달고 그럼 이제 시모노 세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여기 키타규시 공항이 인공섬에 있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 이제 공항입니다. 사람이 많이 없는 데는 이걸 눌러야 됩니다. 아, 여기서부터 이제 자전거 도로 시작입니다. 아유, 도로 너무 좋습니다. 아, 저기 보이는 저 다리로 건널 겁니다. 자, 이 다리를 건너서 여기 이제 북끝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진짜 공항에서 이쪽 키타규슈까지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뭐 안전하고 편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급 패밀리마트. 자, 어차피 조금 이따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콜라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물 보급도 하고. 모지코 바나나맨 도착했습니다. 와, 이거 오니까 비 오네. 비 올 줄 알고 이런 거 챙겨 왔습니다. 데뷔를 해온 건 맞는데 정말 없어 보입니다. 감몬턴을 왔습니다. 요금이 자전거는 20엔을 내야 되네요. 여기 있죠? 타지 말고 끌고 가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엔을 넣으면 됩니다. 여기 두 개. 자, 가라토 시장 도착했습니다. 원래 금, 토, 일, 3일 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비와서 그런지 뭐 다른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서 구경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늦게 왔나? 하이, 도저. 이쪽에는 200엔의 코너, 여기 시타가 100엔의 코너입니다. 오카이도쿠데스요. 5,6,7 7と200円200円で400円1100円です。 가격은 1100엔. 제가 2시 거의 끝물에 와서 그런지 몰라도 좀 저렴하게 샀습니다. 밥 먹고 나오니까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 와, 다행이다. 빨리 가야지.
아, 숙소에 너무 빨리 도착해서 근처에 있는 어필 지금 2회전 하고 있는데 그냥 들어갈 걸 후회됩니다. 자, 이제 어필 2회전 끝냈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본의 이렇게 편의점 연대는 자판기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파는데 뭐 힘들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돈을 털어보자. 이 브랩의 출발지에 제일 가까운데 숙소를 구하려다 보니까 여기가 그나마 제일 가깝고, 그리고 일본 전통 가옥이어가지고 한번 묵어보고 싶어서 예약을 했습니다. 가는 길이 진짜 시골 깡촌이네.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상 됐을까? 아. 선물을 다 왔는데. 어, 책상 오미야게 됐어. 에, 인데스카? 아레토고자이마스. 한국의 오카시. 一応まあお部屋はここなんですけど、こちらの部屋使っていて、ここの今も自由に使ってください。まあキッチンとあとここの今も自由に使ってください。暑いから。そうですね。まあここで調整できます。 자, 제가 3일 동안 묵을 방입니다. 두 달 전인가? 어떤 분이 왔다 갔는데 그때는 에어컨이 없었다는데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근처에 맛있는 라면집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저녁을 먹고 옆에 편의점에서 좀 필요한 것 좀 사서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유튜브에서만 봤던 그 라면집에 왔습니다. 완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편의점으로 고고. 자, 이렇게 와이어. 자, 이제 노선에서 장 봤으니까 다시 숙소로 이동하겠습니다.